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이어서 네. 띠별, 라이별, 좋아하는 색깔, 숫자. 평생을 좌우하는 색상과 숫자 방향이 있어요. 네. 2020년 기준으로 한 나이예요. 근데 보면은 네. 저번에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네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자기만의 고유의 색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생을 이거 타고 나면서 아 그래요? 타고 나면서 나에게 맞는 색상 그리고 나에게 맞는 숫자 그리고 나에게 이 방향으로 먹을 것도 생기고 사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연애라든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서 살게 되잖아요. 네. 왠지 모르게 일이 술술술 잘 풀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면접 보러 갈 때도 네. 방향을 잘 보고 맞춰서 그 회사를 이력서를 넣거나 보통 이 생기복덕이라고 네네. 뭐 그 생기복덕 날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한 해에 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타고나면서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향이거든요. 나한테 이로운 방향.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네. 이제 이사를 간다든가 이럴 때는 삼살이라든가 네. 방향이 삼살 방향이 치면은 안 가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삼살 방향이 없어 천록이 닿았어 합식이 있어 관인이 있어 그래서 가잖아요 이 방으로요. 네. 그럼 부자가 된답니다. 평생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방향과 색상과 그다음에 숫자예요. 아, 그럼 저번에는 쥐띠하고 소띠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오늘은 이제 호랑이띠하고 토끼띠. 호랑이하고 토끼띠.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면접을 본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내가 그동안 일이 좀 잘 안 풀렸어요. 네. 그러면 이 방향을 참고하시고 이 색상을 입고 이 숫자를 선호하고 날짜요.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모든 거를 결정을 하시면 굉장히 이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호랑이띠예요. 호랑이띠 이제 경인생하고 신묘생인데 네. 어린 친구들 11살, 10살이에요. 신묘생은 10살이고요. 네. 경인생은 11살. 네. 어린 친구들인데 아무래도 2020년에는 훨씬 운기가 더 좋아서 하고 싶은 거라든가 조금 이렇게 인지 능력도 좋아져서 자기 발달이 좀 많은 시간들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은 이런 방향이라든가 학원을 보낸다든가 네. 옷을 이런 색을 입혀서 내보낸다든가 무슨 시험을 본다든가 경시대회가 있다든가 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은 곤색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운의 숫자는 3과 8이고요. 네. 방향은 남쪽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무인생, 23살, 김효생, 22살이에요. 네. 색상은 노란색이고요. 네. 행운의 숫자는 5와 10이 되고요. 방향은 서쪽이 됩니다. 네. 이 친구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그렇죠. 취업반도 있을 거예요. 네. 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면접을 본다든가. 네. 그러면 이런 색상을 속옷, 노란색 입고 면접은 못 가겠죠? 그렇죠. 속에다 속옷으로 노란색 네. 뭐 소지품도 좋습니다. 네. 뭐 지갑이나 핸드백이나 뭐 팬티라든가 그런 것들 네. 해서 갖고 다니시면 좋은 색상이에요. 노란색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운의 숫자는 5와 10인데 날짜도 요런 날짜에 가면 먹을 게 생기고요. 요런 네. 날짜에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서쪽 방향으로 가면 일이 좀 잘 풀어진다. 네.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몇 수 해서 늦게 가는 친구들. 그래서 네. 이쪽 방향 대학을 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고 이제 병인생 35. 네. 그 다음에 정묘생 34살. 네네. 네. 색상은 빨간색이에요. 네. 행운의 숫자는 2와 7이고요. 방향은 동쪽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병인생들이나 정묘생들이 병인생은 이제 경자년의 운기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운세가 스타트점에 들어가요. 그래서 운세가 좋아지는 거면서 취업이며 이동이며 굉장히 좋은데 결혼감도 그렇고요. 네. 연애감도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빨간색을 좀 선호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 2와 7인데
이때 뭘 결정을 하신다든가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방향은 동쪽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정묘생들은 조금 운이 조금 약해요. 아, 그래요? 네, 기해년에 정묘생 34살들이 뭐 이별이라든가 헤어짐이라든가 인간에 좀 바람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다툼이 많다. 네. 그럼 나에게 귀인보다는 나에게 귀인이 아닌 그런 사람 더 많겠죠. 네네. 귀인이 들어와야 좋은 거라 속옷을 빨간 걸 입는 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소지품이라든가. 네네. 그래서 행운의 방향을 참고하시면 내년에 안 좋은 거 영향을 좀 덜 받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인생 47살, 그 다음에 을묘생 46살인데요. 네네. 식상은 검정색이고요. 네. 행운의 숫자는 1과 6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서쪽입니다. 갑인생들은 경자년에 2020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만나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년 성주가 되시는데 성주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사운도 있으시니까 네. 이쪽 방향을 참고하셔서 이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하고 내가 이제 뭐 창업을 하신다든가 뭐 변동을 하신다든가 네. 1이라는 수와 6이라는 수를 꼭 넣어서 방향 서쪽으로 가셔서 계약서 쓸 때 검정색 옷을 입고 그러고 가셔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노트북권이나 네. 내가 사고 싶을 때 네네. 방향 쪽으로 가서 그 행 다다른 그 숫자에 맞춰서 그날 가서 좀 사보면 어떨까요?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아, 그래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거. 아, 그래요? 네, 행운의 숫자를 넣어서 조합하면 네.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방향까지? 네네, 방향까지. 네.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참고해봐야 되겠어요?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제가. 네. 네. 아유, 좋은 걸 또 내가 얻었어요. 을묘생들 46살들은 운이 줄고 있습니다. 네. 운세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시비라든가 다툼이라든가 간제구설이라든가 이런 운세. 그 다음에 이동이 없는데 이동을 가야 되든가 좀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많다 그렇다라면 네. 이 평생 내 운을 좌우하는 색상과 행운의 숫자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방향에 그러면 내 직장이 내가 창업을 했어 안 됐어 막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 서쪽 방향으로 가면 먹을 게 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운이 나쁘다 하는 것보다 중간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참고하면 네. 하고 이제 이민생이요. 시운 네. 9살. 네. 개묘생 시운 8살이에요. 네. 색상은 흰색입니다. 네.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 4와 9고요. 방향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민생들은 내년에는 좀 몸도 많이 아프고 좀 짜증나는 일이 많아서요. 2020년에는 네. 흰색 옷을 선호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면 우한도 좀 물려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맡도 북쪽 방향을 자고 옛말에 북쪽에 머리를 두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안 잔다 그랬거든요. 네네. 왜냐면 죽은 방향 제사 돌아가신 양반들 제사 지낼 때 북쪽을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에 수면도 좀 취하기가 그렇고 뭐 쪽잠을 자다가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개묘생이나 시운여덟살 그럼 북쪽 방향을 잠시 돌려서 자시면 또 잠도 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년 수에는 아픈 수나 우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흰색을 많이 착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경인생 71살이고요. 네. 신묘생 70살이에요. 네. 색상은 곤색이고요. 네. 행운의 숫자는 3과 8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행운의 방향 남쪽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경인생들이나 신묘생들은 내년 경자년 2020년에 운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햇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쬐고 어지럼증이 많이 있을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곤색을 선호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방향은 남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사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이상으로 네네. 이제 호랑이띠하고 토끼띠들 내 평생을 좌우하는 내 평생 복과 식복을 불러일으고 금전을 불러주는 네. 색상과 방향과 그 다음에 행운의 숫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다음 편에는 용띠하고
용띠하고 뱀띠가 뱀띠. 되겠죠?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